안녕하세요.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. 민정입니다. 오늘은 이게 몇 년 만에 나왔지? 1년? 1년 넘은 것 같은데? 제 메인 마우스를 바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약간 이번 연도는 제 메인 시스템 바꾸는? 약간 연말부터 한 연초쯤은 항상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을 바꾸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. 뭐 저번에는 모니터도 바꿨었고 맥북도 샀고 또 키보드도 바꿨거든요. 키보드도 바꿨고 뭐 등등 여러 개 다 바꿨어요. 근데 안 바꾼 게 있다면 바로 마우스죠. 마우스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 쓰던 거 로지텍 G프로 무선 요거를 최근에 다시 메인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. 원래 G프로 무선을 쓰다가 중간에 마우스를 한 10개 정도 갈아탄 것 같아요. 그 중에 좀 오래 썼던 게 레이저의 바이퍼 미니. 약간 인생그립이어가지고 좀 몇 개월 동안 썼었는데 이제 이번 연도 신조 있잖아요. Simple is best. 그 유선을 쓰면 이제 번지도 써야 되고 케이블도 막 거칠거리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 무선으로 가면 뭐가 좋을까 싶어가지고 얼마 전에 출시했던 에이수스의 캐리스라는 게 좀 그립이 좀 특이하게 나와가지고 샀는데 아우 저한테는 너무 그립 안 맞아가지고 바로 저 창고에 있고 어쩔 수 없다 하다가 G프로 무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립이 조금 저한테는 아쉬운 게 이쪽 부분이 좀 커가지고 엉덩이가 약간 좀 애플 힙 느낌? 엉덩이가 좀 솟아있어요. 좋아하는 그립은 아닌데 나머지 무선 기술이 워낙 타 회사들에 비해서 좋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오늘 영상을 레이저 바이퍼 미니 무선 소개 영상이었으면 제가 기분이 더 좋았겠는데 조금 아쉽게도 로지텍 G프로 무선 후속 버전이라고 얘기했죠? 경량화 버전 해가지고 슈퍼 라이트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아직 출시를 안 했고요. 지금 해외에는 팔고 있는데 미국 쪽에는 재고를 워낙 주문을 하기가 힘들고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대가 워낙 정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게 다 팔아가지고 일본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습니다. 일본 아마존에서 제가 배송비까지 합쳐서 15,999엔 해서 대충 169,000원 정도.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 G프로가 요게 169,000원에 팔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진짜 거의 딱 그 가격에 산 겁니다. 어쨌든 지금 아마 들어가시면 재고 없을 거예요. 저 사고 나서 거의 바로 재고 사라졌을 거예요. 그리고 재고가 중간중간 조금씩은 들어오긴 합니다. 근데 구매하시기가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. 여튼 근데 약간 짜퉁이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 게 여기 보면 로지쿨이라고 있죠. 일본은 로지텍이 아니고 로지쿨을 씁니다. 그 이유가 그때 로지텍이 상표가 이미 있다고 했나? 그래가지고 로지쿨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중국발 짝퉁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. 전부 맞고요. 박스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이랑 큰 차이 없어요. 그 뭐 비슷비슷해요. 여기 보시면 스펙. 스펙이 막 적혀 있는데 대부분 스펙은 G프로하고 동일합니다. 무게가 80g에서 63g으로 줄었다는 거하고 그거 빼고는 거의 없어요. 그 쉘 자체도 완전하게 동일하고 없어요. 여튼 언박싱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 뒤에도 약간 그 핵심적인 스펙들 63g 히어로 25K 센서 등등 보정이나 그런 것들 없다고 막 적혀있는 거 스무디 요 확실히 엄청 가벼운데? 일단 본품 잠시 빼놓고 여기 포장이 좀 바뀌었네. 안쪽 포장이 요거 동글 여기 옆에 있었나? 다르게 포장돼 있어가지고 좀 빼기가 귀찮았거든요. 이제 아예 따로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케이블 원래 거랑 똑같아요. 뭐 다른 게 없네. 그리고 안에 뭐 들어있는 거 더 볼 게 구성품이 좀 살짝 달라가지고 이거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구성품 보시면 보증서 같은 건 필요가 없고요. 제가 이거 항상 말하는 거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이 진짜 정말 많죠.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 제가 뭐 태준님한테 갔을 때도 그랬었고 또 누구였죠? 엄청 많습니다. 이거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공식 설명상으로 이 동글 사용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 연장 케이블을 무선 마우스라고 이 케이블을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. 충전용으로도 사용을 하시는 거지만 여기에다가 이 꼬벼진 채로 그대로 꽂으신 다음에 이건 본체 뒤편에 꽂으시고 이 친구를 어디? 마우스 기준으로 해서 20cm 이내로 거리를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. 뭐 그것보다 조금 늘어나는 거야 막 큰 관계는 없겠지만 공식 설명상으로는 20cm 이내로 계속 유지를 하라고 하고 공유기하고는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. 이게 2.4GHz 대역폭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블루투스라든지 공유기 신호들하고 겹치거든요.
그래서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. 공유기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뭐 USB 3.0 포트 그런 포트 옆에다가 이 동글을 꽂아 두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걸 컴퓨터 본체에 꽂아 두고 그 본체에 바로 옆 포트에 USB 3.0 뭐 메모리 같은 거를 장착을 해두고 뭐 데이터를 쓴다든가 이런 짓을 하면은 마우스가 안 움직일 거예요 갑자기. 그게 이제 주파수 간섭 나서 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번 여기 추가된 게 피트 이건 닦는 거네요. 이거 피트 장착하기 전에 피트가 있습니다. 이 코팅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좀 마찰력이 약하다 이러면 고무 요거를 달아서 쓰라는 거죠. 위에 두 개랑 옆에 그립들. 근데 저는 굳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전에 딱히 문제는 없었어가지고 나머지 이제 본품을 봐야겠죠? 본품도 보시면 이게 두 개가 있어요. 밑에 꽂는 게 기본 아무것도 닿지 않는 G마크 붙어있는 요 커버가 있고 요 밑에 피트 부분을 좀 더 면적을 넓게 만들어주는 피트가 달려있는 커버가 있습니다. 요것도 완전 그게 다르네요. 이 플라스틱이 엄청 얇아졌다는 게 딱 느껴지네. 왜냐면 나 이거 달고 사용했네? 어쩐지 이거 어디 갔나 싶었더만 여기 달려있었구나. 이게 그거거든요? 파워플레이 그거 다 쓰는 건데 아무튼 이 커버 자체가 지금 원래에 비해서 플라스틱 양이 더 확실히 줄었어요. 여기서도 무게 절감을 더 최대한 진짜 더 시켰다는 거겠죠? 느낌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. 그리고 지금 그게 완전 다르네. 원래는 무늬 같은 게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무늬가 없죠? 재질도 약간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? 그리고 바닥 부분 보시면 피트 면적 자체도 압도적으로 좀 넓어졌고 피트 재질 자체도 달라졌어요. 이게 원래는 유광식 약간 그런 피트인데 이거 무광이고 여튼 쉘 자체는 보시면 똑같아요. 똑같고 약간 뭔가 좀 싸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좀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뭔가 좀 뭔가 왜 이렇게 싸보이는 느낌이지? 뭐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? 가벼워서 그렇겠죠? 가벼워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바뀐 부분 보시면 원래는 LED 요 라이팅 해가지고 여기 투명색으로 돼 있고 안에 LED가 들어있는데 그 LED가 없어졌고 이쪽은 그냥 은색으로 도색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LED 나오는 것도 여기 군형이 3개가 있거든요 원래. 근데 여기가 하나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. 여기 켜볼까? 네, 보시면 하나로 바뀌었죠? 켜시면 이렇게 3개 LED 나오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. LED도 엄청 빨리 꺼지네요. 그리고 이 친구는 LED가 지금 LED 엄청 빨리 꺼지네. 그러니까 그냥 갬성 이 부분을 그냥 싹 다 날려버렸다고 볼 수 있죠.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. 어차피 이거 LED 저도 꺼두고 쓰거든요. 배터리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라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여기 슈퍼라이트라고 로고 도색이 새겨져 있고요. 일단 마우스패드 셀패드 셀패드라서 약간 눈에 패드 품질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. 패드가 쓰레기다. 잘 모르겠어요. 아 이거 쓰던 패드에서 실제로 게임을 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. 이 부분 일단은 무게 부분은 기존에도 이게 이 친구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가볍기 때문에 엄청 가볍다고 느꼈거든요. 근데 얘가 로지텍에서 무선 이거 나오고 나서 후발주자들이 더 가벼운 애들을 출시를 많이 했다 보니까 그래도 가볍긴 한데 압도적으로 가볍다 이런 느낌은 그렇게까지는 없었거든요. 근데 와 얘는 거의 날아다녀요. 무게가 17g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 느껴지는 건 뭐 한 40g짜리 마우스 쓰는 것 같아요. 엄청 가볍네요. 그리고 무게 중심이 살짝 좀 달라진 느낌? 이쪽 센터 부분이 이 친구가 더 무거운 느낌인데? 근데 무게 자체가 무거워서 그런 건가? 클릭감 이게 그 로지텍 마우스 쓰면서 항상 거슬렸던 부분이 있어요. 이놈의 스위치 제가 지금 로지텍 마우스를 이거 무선 버전 나오고부터도 지금 몇 개를 썼냐 한 8개? 9개? 정도는 썼는데 한 반절이 더블 클릭이 생겼어요. 제 기준에서 불량률이 50%죠 거의?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저들도 로지텍이 더블 클릭 증상이 많이 생긴다는 걸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걸 봐서는 실제로도 그쪽 불량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. 제 주위에 로지텍 쓰는 사람들만 봐도 막 더블 클릭 쓰는데도 계속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정도로 더블 클릭이 많이 생깁니다. 물론 한 번이라도 안 생기면 진짜 안 생기고 더블 클릭 생기면 막 일주일만에도 생기고 막 한 달 만에도 생기고 그래요. 약간 좀 복불복 느낌. 오래 써서 노후화에 대해서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스위치가 이거 같은 경우도 기존에 후속 버전 나오는 애들이 개선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옴론 차이나 500만에 걔들을 썼었는데 옴론 재팬 200만원짜린가? 그걸로 막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아직 뭐 그냥 오피셜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주죠. 클릭감이 좀 다른데? 좀 더 딱딱한 느낌인데? 이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고 내가 좀 오래 썼... 이거 오래 안 썼거든요? 별로 안 썼는데
아, 이 사운드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? 일단 사운드도 엄청나게 좀 더 센 느낌이거든요? 근데 이게 안쪽 내부 구조가 무게 때문에 좀 깎아서 빈 부분이 많을 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소리가 더 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근데 소리가 느껴지는 그 느낌 자체가 좀 약간 더 딱딱하고 경쾌한 느낌? 안 그래도 원래 로지텍 쪽 마우스들이 약간 딱딱하고 경쾌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좀 더 심한데 얘는? 사운드가 딱딱한데 그렇다고 클릭감이 막 엄청 딱딱한 느낌은 아니거든요. 약간 근데 좀 더 무거운 것 같긴 해요. 일단 무게를 좀 재봅시다. 무게를 확실하게 이거 벤츠로 하겠습니다. 얘 무게가 몇 나가는지, 얘 비트 아예 없는 거 1g인데 내가 보기에는 점 단위는 없어가지고 아무튼 엄청나게 가볍습니다. 그리고 얘도 살짝 더 무거워. 네, 얘가 살짝 더 무겁긴 합니다. 얘가 살짝 더 무거운데 얘는 1점대 후반일 것 같아요. 내가 보기에 얘 1점대 초반 느낌이고, 그리고 얘가 78g이죠? 근데 78g인데 이 바닥 피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보시면 슈퍼라이트보다 얘가 더 두껍고 그런 느낌이거든요. 이 바닥 피트가 걔가 한 2g 정도 될 거예요. 그래서 80g인 거고 얘가 59g, 그러니까 63g 이래니까 얘 꼽여도 60g인데? 얘 해도 60g인데요? 만일에 무선패드 파워플레이 쓴다고 하더라도 파워플레이 쓴다고 해도 63g. 그러니까 무게 차이만 보면 스펙상으로는 17g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20g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. 일단 이거를 써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 넓어진 피팅 슬라이드 예라든지 이거를 써보기 전에 스펙을 아무것도 얘기 안 해. 좀 입만 털었네. 스펙 같은 경우는 바뀐 게 없어요. 네, 센서 같은 경우도 로지텍 G 프로 무선이 16K, 히어로 16K 센서가 들어갔었는데 작년 9월 달 패치로 센서를 25K 센서로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. 그리고 얘도 히어로 25K 센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하드웨어적으로 딱히 뭐 개선이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. 뭐 그랬으면 당연히 이름을 바꿨겠죠. 똑같이 25K로 안 쓰고. 나머지 센서 스펙 자체도 똑같습니다. 표기된 스펙상으로는 완전 똑같아요.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얘가 LED 없이 60시간인데 얘는 70시간,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더 가는 건데, 얘는 LED 켰을 때 48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얘는 LED 켜고 끈 거를 안 적어놨어요. LED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안 적어놨습니다. 아무튼 최대 기준으로 해도 10시간 더 간다는 거겠죠.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는 블랙하고 화이트를 출시하는데 화이트는 거의 못 구할 거예요. 재고가 진짜 못 구해요. 구하시기 힘들 겁니다. 그리고 가격은 $149.99인데 얘 가격 출시 가격이 $149.99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. 똑같은 거고 G 프로 무선 가격 자체가 $20가 더 인하가 됐어요. 이게 출시를 하면서.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싸진 거죠. 출시가 자체는 둘 다 동일하고요. 아!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오른쪽 버튼이 없습니다. 이 친구는 오른쪽 버튼이 있죠?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 할 때 보이스 눌러서 말하기 해가지고 왼쪽 앞에 보이스 하나 떼가지고 썼었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. 그렇고 이거 안 바뀌었습니다. 포트 여전히 마이크로 USB예요. 뭐 쉘 유지한다고 그랬겠죠? 솔직히 근데 그래도 업그레이드 버전이면 USB-C 타입 좀 넣어주지 제발 좀. 아 이거 말 안 했네. 휠 뭐야, 휠 왜 이렇게 딱딱해? 휠이 엄청 딱딱한데요? 엄청 뭔가 그 저항감이 엄청 세졌는데? 뭐 좌우 휠은 당연히 없고 휠 소음 자체는 줄었는데 그 줄은 게 이게 더 뻑뻑하게 만들어서 줄은 것 같아요. 좀 별로네요. 이거는 불호, 굉장히 불호. 좀 더 가벼운 느낌을 좋아해서 아무튼 그래요. 일단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건 이 가벼운 무게에 대한 게임을 했을 때 좀 그런 체감 같은 걸 거기 때문에 제가 게임을 한 세리만 하고 오겠습니다. 지금 롤 한 두 판 뛰고 왔습니다. 소감은 너무 가벼워요. 너무 가벼워서 지금 두 판 정도 한 거로는 솔직히 적응이 잘 안 되고 얘 적응하려면 조금 장기간 사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원래 말했듯이 이쪽에 무게중심 잡혀있는 그 느낌 자체가 지금 사라져가지고 그립은 분명히 똑같은데 다른 마우스 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. 그 피트가 넓어진 것 때문에 브레이킹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제가 지금 이거 썼던 것보다 브레이킹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어요. 근데 그거는 이 패드 자체가 지금 이게 원래 근데 얘도 무광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쓰면서 좀 달면서 이게 유광처럼 되면서 약간 좀 브레이킹이 살아나는 그런 것 같거든요. 얘가 무게감이 더 있어가지고 밑으로 더 이제 잡아주면서 패드 자체가 좀 이제 달아가지고 브레이킹이 더 잘 되는 느낌이고 이 친구는 넓긴 한데 이제 처음 쓰는 거다 보니까 좀 더 미끄러운 게 있고요. 거기다가 무게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밑으로 눌리는 그 느낌 자체가 없어가지고 더 약간 날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좀 쓰다 보면은 나중에 브레이킹이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피트 자체가 일단은 총평을 내리면 좀 너무 가볍다. 무게가 너무 과하게 가볍다.
물론 적응을 하면 좋겠지만 굳이? 라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. 저는 일단은 조금 더 써보고 너무 손에 안 맞다 싶으면 그냥 이거 게임컨 마우스, 송출컨 마우스 딱 쓰면 될 것 같아요. 원래 G30에서 썼는데 배터리는 오래 갔는데 너무 무거워서 뒤에가 무게중심이 극혐이라서 이거를 이렇게 양쪽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게이밍 기어를 리뷰를 한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전 요즘 FPS 안 하고 롤 하니까 솔직히 별로 제 말에 너무 그렇게 귀담아 안 들으셔도 됩니다. 물론 치긴 했지만 제가 뭐 에임을 막 적절히 하는 그런 또 사람은 아니라서 네, 그저 그렇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까지.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. 난쟁이 여러분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